네, 여러분,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혀야 되는 지오게서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5,000점 만점이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변 사물들, 그것을 이용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같이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434명이 이 도전을 탐구를 했군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그쵸? 자, 봅시다. 자, 보아하니 유럽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 예,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인 것 같고요. 칼리지, 애슐리 다운 센터. 브리스톨? 시티 브리스톨. 브리스톨이라는 데가 있나요? 영국에? 브리스톨이라는 데가 있겠죠? 브리스톨을 찾아야 되겠죠? 브리스톨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게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벽돌로 돼 있는 이거. 벽돌인지 돌인지. 영국은 깔끔합니다, 여러분. 예. 브리스톨 대학교? 브리스톨 칼리지 단과대. 야, 이거 보십시오. 이 고풍스러운. 아, 내가 이래서 영국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그 영국 출신의 노벨상 받은, 여러분, 누구지요? 그거? 누구지? 이식으로? 가수? 그분이 그 영국의 집사 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걸 그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딱 여실히 나타나죠? 여러분?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조금 영국의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왜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아니구나.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집입니까, 이게? 빅토리아 양식의 집이네요. 빅토리아 양식. 브리스톨이 어디야, 근데? 사우스햄프턴, 엑스터, 플리머스, 스완지, 런던, 캔터베리, 케임브리지, 피터, 노리치, 노팅엄, 체스터, 셰필드, 블랙풀, 리즈, 요크, 뉴캐슬, 저기 이쪽에 그쪽에 스코틀랜드 쪽은 아닌 것 같고, 사우스포트, 프레스턴, 렉성, 슈즈리스베리, 슈롭서, 블랙건, 56초밖에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브리스톨, 여기다, 그죠 여러분, 브리스톨. 왠지 항구도시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추측해 봅시다. 354.6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4,999점. 저의 최고 점수입니다. 스스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최고 점수를 맞은 기념으로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오, 진짜 기분 좋네. 야, 365. 300m밖에 안 떨어졌어. 와, 이거 영원히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아, 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 유서가 깊어 보이죠? 아, 또 나왔네. 아, 또 황량한 데 나왔네. 또 아, 영국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러시아입니까? 이게 미국입니까 이거? 아, 전봇대 있는 거 보니까. 아, 표지판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사람 골탕 먹이려고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거 뭘 보고 맞춥니까, 이거를 대체. 빨리 표지판이 나오는 거를 좀 봅시다. 표지판 나오는 거지. 차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미국인지, 어딘지, 뭐, 러시아인지. 여러분, 이 지평선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표를 삼을 게 도대체. 나라도 추측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전봇대, 이런 거 되게 수상한데? 여러분, 이런 전봇대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지상으로 나와 있는 나라가 도대체 선진국 같지 않죠, 여러분? 아프리카니까요,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데? 아, 왜 이렇게 또 가지도 않아, 저를. 야, 저기 뭐가 있다. 미국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너무 미국치고 너무 좀 낙후돼 있어. 아, 이것 때문에 점수 내려가겠네. 아, 나 진짜. 아, 여러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뭐, 초록색 뭐 보이죠? 여러분, 저기. 아직 시간 없는데, 이거 지금 빨리 가지 않고 지금 뭐.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저거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안 드네. 뭐라고 써있는지도 안 보이고, 여러분. 아, 5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아요. 낙후돼 있어, 뭔가. 아, 아니네, 미국이네. 여러분, 아까 전에 4,999점 받았는데, 이번에 0점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괜히 좋아하다가. 아, 진짜. 자, 다음 라운드. 여러분, 아, 이거 오늘 극과 극으로 가네. 이거 뭐야, 이거. 틀레프. 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가. 와, 이게 무슨, 뭐는 나라야, 이게. 딱 보니까, 보아하니까 뭐잘 사는 나라 같진 않고요. 옛날 자동차, 우선 비트 같은 거 있고요. 국기를 알 수가 없고, 밴데, 스타, 카사, 이거 남미인 것 같은데, 상당히 못 사는 나라 같죠? 어느 나라일까요? 남미도 넓으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아, 콜롬비아인가? 콜롬비아 사람, 라틴 계통인 것 같기도 하고, 원주민인 것 같기도 하고, 인종을 봐서 브라질은 아닌 것 같고요. 멕시코도 아닌 것 같고, 멕시카의 빈민가인가? 이게 뭐라고 써있는 이런 국기가 계속 있네.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일까요? 빈민들이 득실된다는? 야, 집도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범죄의 온상이 될것 같은 느낌. 아, 상당히 어렵네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거, PT라고 써 있고, 이게 뭐든지 모르겠네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인가? 보아하니 상당히 더운 지방 같죠? 그쵸? 더운 지방인 것 같고. 아마도스 에 필리오? 약간 브라질 언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브라질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저걸로 봤을 때 약간 브라질 느낌도 들었거든요. 브라질 맞았네. 네, 그런데 브라질 너무 넓어서 여러분 벌써 1,737km나 떨어졌네요. 예, 저쪽이었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진짜 넓어요, 브라질도. 브라질, 미국,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나라는 맞췄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딱 보아하니 뭔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인 것 같고, 그쵸?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이죠. 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걸 보면 영국이 맞는데 아까 전처럼 뭔가 단서가 나올 만한 뭐가 없을까 싶네요, 여러분. 아, 어느 쪽으로 가야 단서가 나올까요? 저쪽에 한번 저쪽으로 가봅시다. 영국과 여러분 좀 약간 역시 문명국은요 깨끗해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좀 공업도시풍이네. 그죠? 공장이 많은 지방이네요. 리버풀 같은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맥팔레인. 이걸
높아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공업지대인 것 같아요. 공업지대인 것 같고, 이번 시호 좀 UK로 돼 있죠? UK가 United Kingdom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확실합니다, 지금. 확실하고요. 영국은 확실하고, 영국이 어디인가가 문제인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많은 지역이다. 공장 지역이다. 공업지대다. 워클링크, 프린트, 팩, 뭐 이런 게 있고. 주거지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각종 공장이 있고요. 역시 그렇다면 저의 그냥 사전 지식으로는 역시 공업지대하면 리버풀 아니겠습니까? 맨체스터나 그렇죠? 맨체스터로 해볼까요? 맨체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글래스고보다 맨체스터, 미들스브로. 요크, 리즈, 브래드포트, 맨체스터 이런 데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좀 드는데, 리버풀하고 갖다 가까이 있네요. 중간으로 찍어봅시다. 아,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맞았는데, 어디냐면 여기가 뉴니튼이라는 데네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은요, 영국이라는 거딱 알면 어디를 찍어도 몇백 킬로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죠. 미국 같은 경우 잘못 찍으면 몇천 킬로미터 차이 나죠, 그죠? 오늘 영국 때문에 점수 얻네. 야, 영국 감사합니다. 난 영국 좋아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라운드네요, 벌써. 여러분, 딱 보아하니 유럽 느낌이죠, 이것도 또. 아, 깨끗합니다, 이거. 또 영국이네. 또 영국이네. 여러분, 번호판이 노란색인 거 보니까 또 영국이. 왜 이렇게 영국 나와? 영국이 많이 나오지? 특집인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단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이 우중충한 날씨, 깨끗한 거리. 그 다음에 노란색 번호판, 영국길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잔디밭, 이 푸른 잔디, 이거 영국에서 자라는 영국의 잔디, 정원용 잔디 느낌. 뭔가 주거단지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벽돌로 돼 있네, 그죠? 포장이 벽돌로 돼 있고. 우와, 이거 뭐야? 이야, 아주 아름다운 클래식카가 있고요. 부촌이네요, 부촌. 그죠? 부촌인 것 같아요, 부촌. 부촌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한가 보니까 조금 북쪽인 것 같고요. 근데 스코틀랜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어딜까요? 어딘지는 몰라도 뭐 영국, 오늘 왜 이렇게 영국 나오고 많이 나오지? 영국 특집인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죠? 뭐 저는 영국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다만 추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전보다 조금 북쪽인 것 같고요. 아, 아니야. 그건 또 선입견인데. 북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딜까, 여기가. 아, 여러분 집 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그죠? 여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뭔가. 아, 아, 이 관리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거. 잔디 이거 끊임없이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집 정돈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아, 정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가면서. 플랫스패드라고 써 있네. 야, 이건 와, 무슨 놈이야, 이건. 와, 예쁘다. 이러다 영국이 아니면 어떡하죠? 48초밖에 안 남았네요. 영국 조금 북쪽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인데, 역시 안틀 제일 아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역시 영국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 딱 찍는 게 그나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독일이네? 이럴 수가. 와, 이거 완전 낚였다. 독일이 아니구나. 어디냐? 네덜란드네. 아, 네덜란드 깨끗하긴 하지. 네덜란드하고 독일에 완전 접경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보세요. 와, 야, 잘도 이런 문제 내네. 네덜란드에 딱 그거네요. 독일하고 딱 접경에 있는 데네. 와, 야, 역시 무슨 원예 용품점이 있는 그런. 와, 예쁜 곳이네요. 이 이름이 뭐지? 근데 여기가?
오버딘 캐리언데네. 야, 그렇게 영국 나라를 잘못 찍었는데도 677km네. 야.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 지식을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도 노란색 표지판을 쓰는군요. 노란색, 아니, 노란색 번호판, 그쵸? 그거를 하도록, 내 지식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몇점 받은 거야, 그럼 저는? 15,000점 간신히 넘었네요.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